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무톡 라이브 뉴스 저는 박경림입니다. 방금 들어온 실시간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5일 개봉을 앞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창궐이 세계 4대륙 19개국에 동시 개봉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필리핀, 독일, 영국, 대만,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정말 전 세계 할로윈 시즌을 강타할 영화 창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건물 안쪽에는요, 바로 창궐의 주역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이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창궐의 어마어마한 야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이 주역분들을 제가 그냥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물렸느냐? 강림대군이 금일 제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야기? 눈이 변하고 송곳니가 돋습니다. 소자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조용히 돌아가시지요. 그리하면 내 살려는 드릴 테니. 이번에도 당신네들 뜻대로 될 거란 착각은 마시오. 야주를 막지 못하면 끝장이다. 나를 따를 것인가? 땅에 묻힐 것인가? 와우,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창궐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갑자기 또 노래하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박수만 있다면. 자, 오늘 제가 뉴스 앵커처럼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오프닝을 진행한 이유가 있죠. 바로 2018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창궐의 무비토크 라이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창궐은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기가 창궐한 세상. 위기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온 왕자 이청과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절대악 김자준의 혈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방금 메인 예고편 보고 오셨는데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하트는 지금 6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빨리 이분들 만나고 싶다. 그곳이 어디냐, 강남역이냐 그러면서 지금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빨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대급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창궐의 배우분들을 그리고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금 뭐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일단 비춰주시기만 해도 반응이 폭발적인데 한번 쫙 비춰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감독님부터. 와, 김은성 씨가 보이고 이렇게 선빈 씨, 예, 만식 선배님. 네, 조우진 씨, 장동건 씨, 현빈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분씩 음성을 들어볼까요? 현빈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궐에서 이청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동건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창궐에서 김자준 역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우진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창궐에서 박종사관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궐에서 학수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궐에서 덕희 역을 맡은 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궐에서 미친왕 이조 역할을 맡은 김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창궐을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자, 지금 감독님 목소리가 안 들렸던 안것 같은데 아, 저도 있나요? 저 들리군요. 예. 안녕하세요. 영화 창궐을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감독님도 배우 같다라는 댓글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곧 올라올 겁니다. 예, 기다려보도록 깜짝이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IP 추적할 거예요. 어, 아까 저 춤출 때 살려는 주신다는 분이 누구였나요? 살려는 드릴게 누가 하셨나요? 어, 좋으신셨나요? 어, 아, 장동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빨리 보고 싶다고 아, 감독님도 배우 같다. 한나연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야, IP 추적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정말 인사만 했어요. 근데 이 조합 너무 설레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인데요. 하트 9만 돌파를 하면서 자, 오늘 무려 7분의 창궐의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빨리 창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방금 예고편을 보셨잖아요. 믿겨지십니까? 예고편이 이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1차 예고편부터 정말 많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인들의 반응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전 세계 4대륙 19개국에서 동시기에 개봉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그만큼 또 글로벌한 영화 창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혹시 현빈 씨 아세요? 아니요. 자세히는 몰라요. 아, 모르겠습니까? 제가 좀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보자마자 엑설런트 나왔고요. 아, 네. 그거 나오면 굉장한 건데.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잖아요. 우리 감독님이 외국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어메이징 나왔었어요. 그거는 진짜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스고이 나왔습니다. 스고이. 스고이네. 스고이네. 아, 지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증거 영상 만나보시죠. 오! This is... Oh my. Oh, you got his head cut off. I don't understand if this is zombies or... Are vampires? Oh, that is intense. Oh, oh. Can we please? Oh my gosh. But I like money. Like the girl is. Yeah, shoot the arrow, and the arrow past the person's head. Oh shoot. Yeah. Oh yeah. Confused because everyone just started going like. It looked really cool, you know, like it looked like there's gonna be some cool action in there. The actual like fight scenes are really cool in terms of like their moves, like you know. Yeah. There, I saw a dude like spinning through the air with a sword. All I can say is I wow. just, yeah. 네, 각국의 예고편을 보고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장동건 씨? 아우, 진짜 엑설런트하네. 그죠? 지금 아까 오마이갓 나왔고요. 소름 돋는다고 나왔고요. 이선민 씨는 어떤 지금 반응이 가장 눈에 들어왔나요? 저는 이제 그 야기로 변할 때 그 과정을 보고 해외 팬분들께서 되게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흉내도 내시고. 네네네. 아, 지금 뭐 동시기에 19개국에서 그리고 4대륙에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봉하고 나서도 해외 팬들의 반응 굉장히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 말씀 듣고 나니까 창궐 지금 영상을 보고 나니까 더욱더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서두르십시오.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빨리 보고 싶다고 10월 25일 언제 오냐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창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궐이 이슈가 된 이유는 아주 다양하지만 그중에 창궐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성사된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우리 현빈 씨와 장동건 씨가 창궐을 통해서 처음 만나시는데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단 영화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현빈 씨. 영화 소개요.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기가 창궐한 위기의 조선 네온 이청과 그리고 절대 악 김자준의 혈투를 그린 네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네. 대단해요. 아까 제가 했던 멘트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보도 자료를 통째로 외운 겁니까? 두 분이 뭐 같은 학원 다녔어요? 아, 나 지금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현빈 씨. 원래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아니, 영화 대단한... 소개하는 학원 다녔어? 아니, 아카데미 출신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이걸 많이 했더니 네. 네, 습득력이 빨라졌어요. 이래서 모두 현빈 하나 봐요. 정말 대단합니다. 장동건 씨, 현빈 씨와 네. 처음으로 두 분 워낙 절친이신데 영화에서는 처음 만나셨어요. 어떠셨나요? 뭐 너무 즐겁게 촬영했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서로 대립하는 역할이라 사실 연기할 때 이렇게 좀 뭐 친하니까 이렇게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시작 전에는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절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내 연기를 같이 받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하니까 오히려 의지할 수도 있고 촬영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 믿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야말로 이 두 분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창궐을 완성시키신 최고의 배우분들이 계시죠. 조우진 씨, 정만식 씨, 이선빈 씨, 김은성 씨가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조합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조합도 지금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나는데 각각 어떤 역할인지 조우진 씨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조선 최고의 무관 박종사관이라는 역할이고요. 이청과 함께 위기에 빠진 조선을 정의감을 불태우며 네, 구하려고 하는 또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의감을 불태운다. 좋습니다. 정만식 씨. 예, 저는 내관이고요. 진짜 그냥 캐릭터 소개인데 이 단어로 정말, 이렇게 큰 예. 제가 이걸 할 줄 몰랐네요. 예. 내관을 할 줄이야. 내관을 시키는 사람을 만날 줄이야. 저 이청에 태어났을 때부터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지켜주고 했던 보모 같은 역할의 학수고요. 사건이 계속 발생되면서 이청을 계속 지키려고 하나 마음만 그렇고 이청이 저를 많이 지켜줘요. 그렇습니다. 이청을 지키려고 하나 결국 이청이 나를 지켜준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선빈 씨. 아, 네, 저는 여기 박종사관의 친동생 덕희로 나오고요. 오누이. 네, 네 오누이로. 그리고 또 활을 쓰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야벤져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열심히 도와주는 막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벤져스의 막내 야기를 물리치는 김은성 씨. 네. 근데 저 뭐 포스터 배치를 좀 잘못했는지 네. 박경림 씨 뒤에 자꾸 제 눈알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불쾌한 눈으로. 저는 네. 저는요. 저는 진짜 무서워요 지금. 아 저도 기분이 이상한데 오죽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네. 지금 그래도 아 진짜 싫다. 근데 김은성 씨가 정말 얼마나 멋진 연기를 펼쳐주셨는지가 느껴지는 게 지금 이 눈빛과 포스터의 눈빛과 지금 무비토크의 김은성 씨의 눈빛은 너무 달라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아, 두 분 분할로 감독님 좀 비춰주세요. 너무 다릅니다. 우리 김은성 씨의 실제 눈과 작품 속 눈 비춰주시죠.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저는 그 저한테 왕 역할을 그 처음에 제안을 받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강철비에서 대통령도 했고 맞아요. 이제 왕 그 막 역할을 맡았으니까 이제 됐구나 생각했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미친 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은성 씨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미친 거? 아, 어떤 분이 소화를 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연기를. 예. 진짜 김은성 씨도 김은성 씨지만 리딩 때 어떠셨어요? 이게 리딩 워낙에 다 고수들이시라 딱 모였을 때 리딩 딱 그 첫 리딩이 시작됐을 때 긴장감도 있었겠지만 서로 리스펙 와우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현빈 씨?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대도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물론 되게 건조하게 이제 리딩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오는 긴장감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선배님들이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동건 씨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리딩을 딱 해보고 아 느낌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딩 때 막 그 열심히 하는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 하는 배우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를 또 미리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이렇게 하는 배우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리딩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김의성 선배님 연기가 읽을 때보다 훨씬 진폭이 크고 그러니까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보다 그래서 이래서 다들 김의성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 정만식 씨 부분에서 리딩할 때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자, 과연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웃음과 감동과 그리고 굉장히 섬뜩함과 모든 게 창궐 안에 녹여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정만식 씨는 어떠셨나요? 리딩 때요? 리딩할 때. 리딩 때요? 네. 에 재밌었고요. 이선빈 씨가 되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그 재밌었어요. 풋풋해 보이고 그쵸? 예, 그리고 예. 약간 계속 그러니까 약간 꼴도배기 싫고 예. 두 분 얼마나 친해지셨으면 아, 예. 왜 이렇게 떨어 그랬는데 진짜로 끝나는 순간까지 진짜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떨리죠. 지금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선배 씨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긴장을 내가 춤을 또 그렇게 춰요.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워낙에 본 무대에 딱 올라가면 정말 잘하는데 선배 씨 이분들 이 대선배님들과 함께 영화를 찍는다 안 떨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말씀해주신 게 정말 맞는 게 저는 이미 긴장을 또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에 또 선배님과 출연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 또 워낙 너무 대선배님들이시다 보니까 그때 제가 혼자 떨고 긴장해서 되게 목소리가 되게 작게 대사를 쳤던 걸로 기억해요. 대선배야 몇 살 차이도 안 나. 아닌데 제가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뭘. 이분들 큰일 났네요. 지금 이제 이선빈 나이, 정만식 나이 검색 들어갑니다. 예, 네이버 여러분 검색창에 창궐도 꼭 함께 검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런가 하면 내가 짓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최고의 만남이 또 성사됐죠. 김성훈 감독님 현빈 씨와 함께 공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입니다. 어떠셨나요? 뭐 현빈 씨야 멋진 배우잖아요. 같이 함께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많이 잘 서로를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편안함, 익숙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쵸?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사실 뭐 리딩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이 배우분들을 딱 모아놓고 리딩을 시작하는데 전 사실 기억 하나도 안 났고요. 이제 됐다. 그거 하나 왔던 명확하게 아 이제 하면 되는구나. 되게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리딩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이분들이 딱 모였을 때 이미 이제 됐다. 네, 됐다 싶었죠. 그런 느낌. 사실 리딩은 거지. 사실 너무 살살하셔갖고 그 정도 이렇게 막 소름 끼치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앉아 계신 것만으로 굉장히 교만스러운 거죠. 네, 그런 정도 있었어요. 아 정말 오늘 예상치도 못한 단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비토크 라이브 아주 흥명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창궐 그냥 계속 머릿속에 창궐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진짜. 10월 25일 언제 오냐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요. 하트는 23만 7천이고요 네 창궐 흥해라 대박 나셔라 장동건, 갓동건 예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명품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화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오늘 무비토크 라이브에서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비토크 라이브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근황이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바로 야기 때가 창궐한 세상 구할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그 구할자를 선택하는 테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오셨나요? 아 지금 뭐 다들
약간 느낌이 교란 작전 느낌이 나요. 알았지만 알았어도 몰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신감 뿜뿜인데요. 자, 조우진 씨. 네. 자, 출사표 한번 던져주시죠. 이 세상을 구할 자는 나다. 네. 아는데 모른 척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이미 알고 왔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네, 재미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재미짐으로 승부를 걸어보겠다. 김의성 씨 출사표 한번 던져주시죠. 구하는 건 모르겠고 오래 사는 건 자신 있습니다. 아, 그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는 나다. 현빈 씨.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7분 모두가 게임에 뛰어드셔야 되고요. 함께 하셔야 되고요. 7분은 감독님 포함입니다. 감독님도 준비되셨죠? 그럼요. 출사표 한번 던져볼까요? 네, 여기 저희 멤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절대 서로한테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제 유출이 전혀 안 됐고요. 그리고 오늘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승한 자, 그 1등을 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엄청난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우승자를 제외한 6분은 벌칙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엄청 긴장되네. 엄청 긴장되시죠? 네.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뒤에 포스터 갑자기 눈으로 이거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포스터 눈이 되셔서 자, 그리고 각 관문마다 우승을 하는 분께는 창궐 하트 스티커를 붙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하트 스티커가 가장 많은 분이 그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야, 오늘 뭐 흥미진진하다. 엄청납니다. 자, 어떠한 경기를 보셔도 오늘만큼 흥미진진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출사표를 던진 이분들 어떤 분들이 오늘 야기가 창궐한 세상을 구할 자인지 그 후보군 영상을 통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캐릭터 명대사 영상 만나보시죠. 야, 무슨 공개되는 영상마다 이렇게 입이 똑똑 벌어집니까? 엄청납니다. 자, 캐릭터 명대사 영상을 보고 오셨고요. 자, 엄청난 스케일과 그리고 최고의 캐릭터들이 만난 영화 창궐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방금 이제 캐릭터 영상을 보고 왔으니까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궁금해졌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캐릭터 능력치 판넬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판넬 드렸죠? 거기에 보면 다섯 가지의 능력치가 있습니다. 공격력, 순발력, 매력, 체력, 나라 사랑력. 이게 창궐에 다 필요합니다. 김성훈 감독님도 본인이 메가폰을 잡으셨지만 창궐 속에 김성훈이라는 캐릭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직접 창조해낸 그 야기 때와 내가 맞설 때, 그쵸? 그거를 한 줄로 연결시키는데 다섯 개의 역 중에 어떤 역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가장 낮은 역은 뭔지를 우리 왜 그 영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감독 연출, 배우 연기, 영상미, 음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점수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청이 되고 김자준이 되고 자, 본인의 능력치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현빈 씨는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자, 벌써 다 하셨군요. 조우진 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과연 본인의 캐릭터의 능력치는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치 다 그리셨나요? 자, 쭉쭉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완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빈 씨는 설계도를 그리고 있어요. 예. 쭉. 자리 갖다 줘요. 네. 자, 과거 현재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그리셨나요? 김은성 씨도 지금 줄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현빈 씨 이거 너무나 지금 보니까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본인이 그려내고 있는데 약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만한 그래프인데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캡틴 아메리카 아니야?
아이언맨. 아니, 원래 안 그리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어머나 웬일이. 어머 오늘 캐릭터 특이하게 잡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김성훈 감독님부터 갑니다. 감독님 보여주시죠. 오 굉장히 편협한데요. 자 볼게요. 감독님 소개해 주세요. 지금 가장. 네, 저는 뭐 워낙 사람한테 뭐 공격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요. 네. 그래갖고 뭐 공격력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가장 높은 게 나라 사랑력이랑 그렇죠. 애국심하고 매력. 오, 체력이 그나마 조금 낫네요. 체력은 영화 찍을 정도까지 체력 정도 되는 그 정도다.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나는 나라 사랑력이랑 그럼요. 매력이 넘친다. 제 나라 사랑력과 매력으로 여기 매력은 어떤 매력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 원래 대본에 없던 건데 본인 스스로 매력이 넘친다 그랬으니까 원샷 잡아드릴게요. 자, 김성훈 감독님 매력 넘치는 표정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자. 그만해. 매력이라는 거 이게 그만해. 이게 생긴 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온 어떤 사람 됨됨이 그렇죠. 안 속에 예. 그런 것들 이거 있잖아요. 그만하고 우리 그냥 거룡보 갈게요. 김은성 씨 갈게요. 김은성 씨 돌려주세요. 와 매우 편협합니다. 공격력 네. 공격력 남다르 정말 공격력이 만렙이네요. 네 공격력과 매력은 끝이죠. 와. 단 체력과 나라 사랑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좀 예, 흠이죠. 네. 그렇죠. 이게 우리 감독님과 맞닿으면서도 굉장히 다르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선빈 씨. 저는 자 마이크 잡고. 오. 되게 평범하지만 체력을 제가 그래도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게 네. 제가 막내기도 하고. 이분들 중에 제일 선배님들 중에서 제가 체력이 제일 좋지 않나. 체력이 좋다. 네. 근데 지금 이선빈 씨 매력이 제일 센데 왜 매력을 이렇게 제일 조금 매력을 왜 이렇게 아 요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지금의 모습에 저로는 상상하실 수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본인의 캐릭터의 능력치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요 안에서 창궐 안에서의 더키는 아. 이제 뭐 외적인 매력보다는 공격력, 나라 사랑력, 네. 체력입니다. 네, 좋습니다. 캐릭터가 제대로 알겠어요, 이제. 자, 기대됩니다. 정만식 씨. 그래프 맞습니까? 자, 오, 순발력이랑 매력이 끝판왕이고 네. 체력도 꽤 되는데 나라 사랑이랑 공격력이 부족하네요. 예, 이 영화에서 그 공격을 절대 받지도 않아요. 받는데 위협적으로 받긴 하는데 탑시에요. 놀라워요. 천운이네요. 엄청나게 빠르고 빠르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지금 하지만 나라 사랑은 일도 없어요. 일 있어요. 일. 아 그래도 내관인데. 아 나머지는 이청 사랑이에요. 아 이청 사랑이군요. 나라 사랑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청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조우진 씨. 네. 본인의 캐릭터. 오. 체력이 꽤 높고요. 공격력, 나라 사랑력, 순발력도 좋은데 왜 이렇게 매력이 없나요? 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뭐 조선 최고의 무관으로서 이렇게 정의감을 불태운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 공격력과 나라 사랑력, 뭐 순발력은 사실은 네, 이청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청이 조금 더 예, 고수로 나오긴 해요. 더 멋있게 비춰지기도 하고요. 예, 매력은 유일한 무커플 배우로서 유일한 무커플입니다. 외커플 예. 배우로서 네. 예. 그래서 한 칸으로만 했었고요. 아, 체력은 제가 한 15일 정도를 거의 밤새다시피 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은 이렇게 해봤고 네. 중간에 점선은 뭐 조우진입니다. 아 근데 매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요 그냥 아, 축전의 점수가 누구라고요? 네. 이 정도면 살아가는 건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구나. 네네, 그렇죠. 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조우진 씨의 그래프 보셨고요. 장동건 씨, 김자준 갑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죠. 나라 사랑력이 센 거 아닙니까? 아, 여기 중간에 한 이유는 이 사람 그 개인의 이 김자준 개인의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애국심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아, 그렇죠. 그 어떤 그것이 변질되어 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라 사랑력이 좀 애매한 중간 김자준이라면 네. 예.
자 지금 보니까 뭐 순발력이 엄청난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 그래서 순발력이 세고요. 공격력은 뭐 그 무관 출신의 그 병조판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격력도 세고 체력도 뭐 다 갖췄네요. 그렇죠. 네. 매력이 그래서 있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네. 근데 진짜 악역이 매력 있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웃지 마세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우리 장동건 씨. 대본엔 없지만 네. 순발력이 지금 극대화하기 때문에 창궐 이행시 갑니다. 자, 장동건 씨. 창궐 이행시요? 창궐 이행시 갑니다. 창! 난 장동... 벌 생각하고 있어 계속 거리할 게 없어서 아 창했는데 걸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벌이 생각이 안 나. 걸 창 바로 바꿉니다. 장동건 창. 삼행시 갑니다. 장 아니 창 창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옛날 가사. 창문 너머 네.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납니다. 괄. 괄기할 것이다. 창궐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이어 괄기하라. 네. 순발력 좀 다시 그리지 그래. 저 다시 이거 다시 예, 할게요. 다시 그릴게요. 예.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거리 없어요.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창궐 홍보하시면서 분명히 창궐 이행시 딴 데서도 할 거거든요. 이거 하나씩들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자, 현빈 씨 지금 다시 그래프 지금 고치시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아니요. 걸려주세요. 지금 창궐 이행시 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예. 자, 지금 아까 그 현빈 씨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미 그려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겸손하게 그리셨어요? 아니요. 공격력이나 예. 체력은 아무래도 야기와 싸우면서 아마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나라 사랑에는 이렇게 점선이랑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영화 초반에는 점선이거든요. 나라 사랑이.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져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 이청의 마음의 변화. 네네. 의식의 흐름을 창궐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라 사랑역. 아 또 나라 사랑역은 뭐 우리가 뭐 진작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빈 씨? 아, 네. 네. 자 그리고 체력. 필승. 예. 필승. 필승. 네. 악. 좋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계속 같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아니 뭐 심심한 뭐라도 하려고요.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예,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각 캐릭터가 직접 그려본 본인의 능력치를 확인해봤고요. 이런 캐릭터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영화 창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금 여러분 자막 보셨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면 너무 반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소유하고 있는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보여준 열정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액션 제작기 영상입니다. 창궐의 신개념 액션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자, 10월 25일까지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분들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기가 창궐한 세상을 구할 자를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공격력 테스트인데요. 이 공격력,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기를 향한 공격력이겠죠. 사실 제가 듣기로 야기가 밤에만 출몰하죠. 나타나죠. 그 야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도 2.0 정도 시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빠른 순발력, 판단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격력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가
이모티콘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 이모티콘 조합을 보고 힌트를 드리자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필모, 영화와 관련이 있는 이모티콘들입니다.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본인의 캐릭터가 있는 판넬 갖고 계시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판넬을 높이 들면서 공격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역할 이름, 이청, 김자준 이런 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자준! 아, 빨라요. 빠른데 세 글자는 두 글자로 줄이셔도 돼요. 이름 자준!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종사 좋아요, 종사. 자, 갑니다. 자,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김성훈 감독님은 본인 이름 되세요? 아니면 감독하시던지? 형님, 왕! 성훈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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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왕! 자준! 아, 좋아요! 첫 번째 문제 쉽습니다. 주시죠. 이청! 자준! 어, 이청 빨랐어요! 이청! 자, 정답은? 태극기 휘날리며. 아닌가요? 태극기 휘날리며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아, 대박. 자, 이청이 첫 번째 스티커를 가져갑니다. 자, 자 이청 축하드리면서 자 장동건 씨 본인의 네.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청에게 뺏겼습니다. 한 발 늦었네요. 순발력이 잘못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건 공격력입니다. 공격력. 아, 그렇죠. 네. 태극기 날리며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정말 지금 봐도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작품인데 우리 장동건 씨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네, 뭐 저도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도 이렇게 가끔씩 그 TV에서 나오는 거 보는데 네, 휴먼 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궐은 우리 장동건 씨 필모에 어떻게 남을까요? 태극기 날리며가 그 제 필모에서 이제 천만 관객을 처음으로 넘어왔던 네. 영화였는데 창궐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자준! 자, 자준 빨랐습니다. 아, 김성훈 감독님 아깝습니다. 본인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자, 공조. 공조!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와, 장동건 씨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순서대로 하트를 하나씩 가져가시는데요. 싼 거야? 아니요.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제가 빨리 불안감이 엄습하죠. 예.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감독님. 예. 공조에 이어서 창궐에서 네. 현빈 씨와 두 번째로 만나셨는데 예, 예. 현빈 씨는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됐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조에서 이제 액션의 어떤 시작을 액션 배우로서의 액션의 시작을 했다면은 이번에 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예, 사실 공조 때는 조금 조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칠까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 현빈 씨가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안 다쳐도 괜찮다는 그런 아니, 이제 이번 어디까지 안 다치는지 명확히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엄청 굴렸다는 얘기예요. 한계를 엄청 힘들고 할 수 있는 그냥 애 하나를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어 그냥 그러니 얼마나 관객들이 멋진 작품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관객분들은 그쵸? 더 예. 확실하게 더 멋진 장면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빈 씨가 할 수 있는 안전한 한에서 최대한 다치지 않는 안에서 현빈 씨 갸우뚱갸우뚱 하고 다쳤던데, 있어요. 좀 다쳤던데 좀 네. 다쳤던데 죄송한데 두 분은 문제나 좀 맞춰주시겠어요? 아니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지금 제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현빈 씨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예, 예. 약간 예. 골병 들고 뭐 괜찮습니다. 네. 아까 문제 빠르게 맞히는 거 보니까 대단해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긴장해 주시고요. 자, 본인의 극중 이름 까먹으신 분들 빨리 세뇌하시고요. 상기시키시고 주세요. 학수. 아, 학수 빨랐습니다. 정만식 씨. 나 아까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 아, 나 아까.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조우진 씨 미안해요. 7번 방에 속물로 할 뻔했어. 붙여주시고요. 아, 7번 방의 선물 정만식 씨 정말 예 여련이 돋보였었어요. 다양한 작품을 그동안 네. 선보여주셨는데 이번 창궐
관객들이 기대할 우리 정만식 씨만의 매력. 글쎄요. 그 지금까지 되게 그 거칠고 조금 무겁고 좀 깊은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번 창궐에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뭐 0.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확인을 한 바로는 뭐 잔망미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좀 소란스러워요, 애가. 소란스럽다. 시끄럽고 좀. 오지랖도 넓고 잔망스럽고. 네. 잔소리가 많고. 정만식 씨의 새로운 매력 창궐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긴장해 주시고요. 맞추고 싶다. 자 지금 이선빈 씨, 김은성 씨, 조우진 씨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주세요. 어? 왕! 참 누굽니까? 자 왕 빨랐습니다. 김은성. 아 중간 야 중간에 원천 역시 한 글자가 유리하군. 예. 김은성 씨. 강철비. 강철비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예. 야, F에 철이 들어갔죠. 아, 축하드립니다. 사실 강철비는 김은성 씨와 관련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조우진 씨도 잊을 수 없는 작품 어떻게 못 맞추셨습니까? 아, 순발력은 뭐 다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본인의 능력치들을 다시 제고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단합니다. 강철비 두 분이 함께 나온 작품인데 정말 그때 액션과 연기가 후덜덜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요. 그때 경험으로 창궐의 액션 연기는 좀 수월했나요? 어떠셨어요? 모든 액션은 다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물론 현빈 씨가 액션으로 따지면은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 무기 자체가 다르다 보니 또 새로운 액션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예,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 김우성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네.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왜요? 김우성 선배님과 제가 벌써 내부자들 강철비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던 미스터 션샤인 맞아요. 창궐까지 이 네 작품을 같이 했는데 네. 다 대박 났어요. 공통점이 다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었던 그런. 거의 술집에서 이번에도 잘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회식에서 결과물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창궐도 좀 그런 징크스를 좀 긍정적으로 예 몰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만나려고 말이에요. 했는데 만나러 가기 전에 예. 사라지셔가지고. 자, 스포입니다. 자, 사라졌다고 했죠. 사라졌다가 뭐 다시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 야, 다 뽀록났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번에도 그럼 두 분은 못 만나세요? 네 이번에도 한 번도 얼굴 못 마주치고 네. 계급이 다르고요. 참 이렇게 되면 브라운관과 스크린의 어떤 흥행 공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을 함께 섭외해야 돼? 만나면 안 된다. 그럼 대박 난다. 한 번쯤은 만나서 같이 연기하고 싶은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네, 많이 아쉽죠 사실. 상황으로. 네. 어떤 역할로 만나고 싶으세요? 연인. 아니요. 죄송한데 정만식 씨 본인 질문에만 좀 대답을 해주시고 모르겠어요. 시간 가니까 아무 말이나 하게 되네요. 김은성 씨 어떤 역할로? 글쎄요 뭐 특별히 어떤 역할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고 조우진 씨 너무 아니면 멋있고 아니면 뭐 대칭되는 역할 아니면 아군? 뭐 너무 멋있고 좋은 배우니까 어떤 식으로든 같은 장면 안에 있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그 바람 꼭 이뤄지시길 바라면서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연관이 있거든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죠. 덕희! 아, 덕희! 아, 깜짝이야. 깜짝! 전 진짜 놀랐어요. 지금 약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자. 내가 참았다. 선빈 씨? 제가 이거를 못 맞추면 안 되죠. 38사기동대. 38사기동대. 이선빈 씨의 걸크러쉬를 볼 수 있었던? 아, 그럼요. 정답일까요? 주시죠. 정답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다행이다. 제가 사실 약간 페이크로 두 분과 관련이 있다고 해놓고 다른 문제가 있었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네요. 빠르게. 깜짝 놀랐네. 대단합니다. 너 나온 것만 맞추는구나. 아니 저희 박종사관 선배도 같이 나오셨었거든요. 삼팔사기동대. 네. 맞아. 네. 뭐 안 한 게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 경쟁 상대 아니죠? 일찍 맞추실까 봐 아니죠? 병 안 걸리겠어? 괜찮겠어? 같이 좀 하자 같이 좀 뭐하네 자 상판사기 동네
이 정도면은 한 1년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그죠? 왜냐면 액션이 또 워낙 링겔 한 400통 맞아야 돼, 이 정도면은. 네. 저 하트 주시. 아, 맞다. 네. 자, 하트 드려야죠. 죄송해요. 그래요, 뭐라도 주면서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여기 그래요?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사실 384기동대에서 이제 미주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창궐 속의 선빈 씨 덕희만의 매력. 일단 덕희는 좀 정의감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384기동대 속의 미주 캐릭터는 팀워크는 좋고 하지만 그래도 사기를 치는 사기꾼의 역할이었고 지금 여기 덕희는 창궐에서 굉장히 정의롭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역할입니다. 아, 좋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네네. 자, 우리 이번에 조우진 씨와 또 오누이로 384기동대와는 다르게 오누이로 만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예 하트를 보면 지금 현빈 씨, 장동건 씨, 정만식 씨, 이선빈 씨, 김은성 씨가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요. 조우진 씨와 감독님만 없습니다. 과연 새로운 하트가 생겨날지 아니면 누군가가 두 개를 쟁취할지. 마지막 문제 1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 마지막 나 멱살 잡힐 것 같아. 정말 야기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주시죠. 바꿔. 자, 누가 빨랐습니까? 알겠다. 조진 씨가 빨랐나요? 누가 빨리? 성훈. 성훈이 빨랐나요? 아니야, 감독님은 자, 제일 늦었어. 자,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아니, 잠깐. 모르잖아요, 다. 비디오 판독. 누가 제일 빨랐습니까? 조진 씨? 감사합니다. 조진 씨. 빨랐는데 뭔지. 우진 씨 거 아니에요? 자, 조진 씨. 하나, 둘, 셋.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정답일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와. 아, 네, 그렇죠. 미스터와 해,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미리 해주셨고, 그렇다면 저희가 원래 여기까지 끝인데 예비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 드릴게요. 왜냐면 감독님, 네, 본인만 없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진짜 감독님 어떻게서든지 하트 달게 해드리기 위해서 문제 준비했으니까요. 꼭 맞춰주지 마요. 하지만 누가 맞출지 모르겠어. 나 이번 문제 진짜 열심히 풀 거야.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진짜 맞춰버릴 거야. 대결입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죠. 자준. 아, 자준. 저걸 모르냐. 여기 빨리 생각이 안 나. 순발력. 나 부를 줄 알았어. 나 부를 줄 알았어. 창궐. 자준. 그죠. 저도 순간적으로 부러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준. 정답은? 창궐. 창궐. 창투더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이야, 정말 이 가진 자의 여유. 이렇게 해서 장동건 씨의 순발력은 밝혀졌습니다. 네.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 감독님. 예. 창궐은 맞추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워낙 좀 저기 순발력이 약한 게 배려심이 많아가지고. 배려심. 평소에 한 마디도 안 줘요. 한 마디도. 오늘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 부탁드리고요. 여기 한 500원이라도 걸었으면 엄청 빨랐을 거예요. 어제 분명히 1등한테 엄청난 상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장동건 씨 지금 유일하게 두 개입니다. 그러네요.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스티커 두 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장동건 씨, 김자준이고요. 바로 이 분위기 이어서 2라운드 두 번째 테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센데요. 두 번째 테스트는요, 바로 야기 때를 소탕하려면 눈 뜨자마자 야기가 나타나도 겁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담력 필요하겠죠. 이 대처, 센스 있게 대처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장동건 씨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자, 순발력 테스트. 빠밤. 빠밤.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테스트를 할 거고 일곱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은 두 번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두 번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호명하는 두 분은 앞으로 나와서 저희가 시크릿 박스가 들어올 거예요. 그 박스에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먼저 맞추시는 분이 우승입니다. 네, 안에 야기만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시크릿 박스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테스트. 저 끄셨어. 와. 모니터는 껐고요. 왜냐면 비추니까요. 아~ 네. 우리 그 네티즌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현빈 씨와 김성훈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마주서서 싸우세요. 자, 지금. 자, 두 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뜰할 때까지 눈을 감아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무조건 이기셔야죠. 손 조심해야 되겠다. 아,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자,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조심해. 마치 야기떼 같은 물건이 들어있는데요. 과연 현빈 씨와 김성훈 감독님, 김성훈 감독님과 현빈 씨 누가 더 순발력과 담력이 있을까요? 손을 넣어서 맞춰주시는 분이 우승입니다. 꺼내면 안 되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 조심해요. 손 조심해요. 손 조심해요. 서로 손만 주지 말고요. 자. 자, 과연 정답 현빈 씨 정답. 장난감 칼. 장난 왜 뭐라 그러셨는데요? 아, 장난감. 손을 들고 하셨어야죠. 장난감만 하셨어요. 자, 정만 씨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요. 네. 자, 현빈 씨 정답 뭐라고요? 장난감 칼. 발음 정확해야 됩니다. 장난감 칼. 장난감 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야, 현빈 씨 대단합니다. 자, 우리 현빈 씨에게 하트를 또 하나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악역은 악역이 만난다. 장동건 씨, 김의성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자, 두 분 역시 마주 보시고, 자, 저 정만식 씨 진행해 주시고요. 예, 두 분 악수하시고 눈 감게 해주시겠어요? 눈 감으시고요. 네, 눈을 꼭 감으셔야 됩니다. 아유,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렵습니다. 자, 눈 떠주시고요. 자, 미친 왕과 김자준. 과연 미친 왕과 미친 김자준. 자, 과연 누구의 악이 더 셀지. 자, 악한 손. 악한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손 연기.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손 연기 보세요. 자, 시작. 오, 잠깐만요. 뭐 이렇게 빠릅니까? 정답, 김성 씨. 왕이 쓰는 관 같은데요? 이거 뭐라고 그러지? 정답! 대감이 쓰는 모자죠. 왕이 쓰는 모자가 아니라. 정확한 호칭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답! 정답! 3호! 3호! 아닙니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정답! 정답! 아닌데? 감투 아니에요? 감투 아닙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정답. 정답. 익성관? 익성관. 정답입니다. 야! 야, 지금 장동건 씨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익성관. 아. 자,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게임 끝나기 전에 이 박스 부서집니다. 예. 자, 김은성 씨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만식 씨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누이의 대결입니다. 조우진 씨, 이선민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 앞으로 상원의 예의. 자, 두 분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험한 거를 갖다. 위험하다 이건 진짜. 자, 떠주시고요. 살살만 줘야 돼. 자, 조우진 씨와 이선빈 씨 준비하시고 시작! 정답! 조우진 씨! 활! 활? 장난감 활!
장난감 활? 활, 활. 꺼내 주시죠. 정답입니다. 와. 이상한 데만 만졌나? 예, 극 중에서 이성빈 씨가 활을 쏘는데. 아, 조우진 씨. 그 뭘 긁고 있었어, 바닥을? 대단합니다. 너 가져. 그거 이성빈 씨 선물로 드릴게요.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집에 가서 쏘시고요. 집에서 쏴, 유사 씨.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겨져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정만식 씨만 남겨져 있는데요. 정만식 씨. 아, 그렇군요. 정만식 씨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대결하고 싶은 상대를 지목해 주시죠. 저는 김성훈 감독님. 김성훈 감독님이 아직 하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요. 정말 더럽게 아니면, 이겨보고 싶어요. 아니면 망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분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 이거 진짜? 자, 오 마지막은 진짜 하지 마 진짜 이번엔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 마 진짜로 하지 나중에 마. 놀라지나 마세요. 자 됐어요? 자, 지금 뭐 현빈 씨가 지금 겁에 질린 표정인데요.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눈 뜨시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생방송 그래도 이건 좀 심한데. 네, 괜찮습니다. 이 두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창수. 네. 아까 현빈 씨요. 장난감 칼이라 그랬는데 막. 되게 오래 갖고 가시네요. 장난감. 야, 발음이 샜다. 장난감 칼. 고고.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꼴뵈기 사람 진짜 보기 드문데 제가 저런 분이랑 두 작품 제했습니다. 발음 한번 정확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칼인데 장난감 칼이라고 강남콩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강남콩 발음이 되게 정확하시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재밌어! 너무 재밌어 박경림 만세. 자 마지막 대결 제가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정답. 정답. 자 발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정만식 씨. 감자. 뭐라고요? 감자. 감자. 꺼내주세요. 정답입니다. 나 우리 감독님 어떻게 감독님이 이거를 감자를 부둥켜 쥐고 막 쥐어 쥐고서 아 또 놓쳤다고 내가 성급했다고 막 본인을 굉장히 정말 감자를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만식 씨에게 다시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온통 사랑이 이곳은 가득한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저희 예, 시크릿 박스를 잠시 후에 정리를 할 거고요. 현빈 씨 두 개, 장동건 씨 두 개, 조진 씨 두 개, 두 개인가요? 저 동생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아 이거 양도 안 됩니다. 야 그럼 난 뭐가 돼? 아, 양도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돼. 하나뿐인 동생이라며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아, 혈육이다. 혈연, 혼자 혈연, 착한 척 다 하고 진짜. 뭔 진짜 형제 관계에서 이런 양도하다가 법에 걸리고 서로 싸우고 막 의가지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조우진 씨랑 연기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갑자기 속마음까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만식 씨 지금 두 개. 네. 이선민 씨가 두 개가 됐고요. 와. 김우성 씨도 두 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분은 정말 저는 저희 배우분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니까 뿌듯하고 되셨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역시 이 순간에도 빛나는 감독님의 배려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도 못 받은 분이 김성훈 감독님인데 마지막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 테스트는요 야기 때가 창궐한 세상을 구할 자가 과연 누군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매력입니다. 매력. 그래서 매력치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지금부터 한번 가려보도록 할 텐데요. 총 세 장의 스틸 사진이 나올 겁니다. 세 가지의 그 사진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분을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목봉을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스틸과 함께 나오는 질문에 가장 해당이 되는 분을 지목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 나눠 가지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틸 주시죠. 자, 정말 창걸 저 정만식 씨랑 이선빈 씨 모델 포즈인가요? 예, 현빈 씨와 장동건 씨. 시선 죽인다 진짜. 대단합니다. 창걸은 정말 밤에 야기 때가 창걸하지만 그 현장만큼은 정말 웃음이 넘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가장 창걸시킨 사람을 지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굽니까? 자, 정만식 씨가 3표. 아닌데? 3표예요, 지금. 3표인가? 감독님 누굽니까? 정만식 씨죠. 그리고 조우진 씨가 지금 이선빈 씨? 네. 이선빈 씨가 4표입니다. 박수. 와! 근데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선빈 씨 본인을 가리켰어요. 그 이유 좀 들어봐도 될까요? 감독님이랑 친해졌어요. 감독님 자기... 워낙 유머러스하죠. 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또 분위기를 이렇게 밝히고 또 이렇게 재밌게 뭐 선배님들도 잘 막내고 네. 그렇죠. 또 워낙 밝은 예쁜 짓도 많이 하고 한 것 같아서. 어머, 나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지금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선빈 씨. 자, 원샷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웃음 가득했던 그 현장의 모습 그대로 담아서 1번 카메라 봐주시고요, 선빈 씨. 그 비타민 같은 에너지 넘치는 모습 마음껏 보여주시죠. 선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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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아, 여러분 마음껏 취소하자 취소 취소하자. 네.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거를 이제 뭐 하루하루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 보면은 그래 뭐 귀엽다 하는데 이게 한 사흘째부터 네. 되게 귀찮아져요. 매일 보는 표정이라. 네, 아 굉장히 지금 그랬어요. 아, 지금 우리 정만식 씨는 본인이 뽑히지 않은데 왜냐면 지금 세 표거든요. 자, 선빈 씨 이 하트 네. 오빠한테 양도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갖겠습니까? 네, 저도 의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아. 온우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아, 정말 피 한 방에 나서. 골보기 싫다, 진짜. 정말, 정말. 오늘 김은 만식아 우리도 하나씩 교환할까? 왜죠? 왜 그래야 되죠? 그래 그럼 나만 줄게. 형님, 형님하고 나하고 뭐 섞인 게 하나도 없는데. 전 게다가 내관인데. 자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들 본인의 역할에 이렇게 충실할 수 있죠? 대단합니다 진짜. 자 두 번째 스틸 주시죠. 아 멋짐 뚝뚝입니다. 보십시오. 오 심지어 정마식 씨 표정 좀 봐주세요. 맨 왼쪽 사진. 약간 중국 영화 같은 느낌이 나면서. 그리고 멋진데요. 와 진짜 어떻게 전혀 다른 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르게 분하셨는데 멋집니다. 아 조달한 씨의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오 김은성 씨 보세요. 장동건 씨인가요 중앙에? 대단합니다 진짜. 자 과연 배우들이 뽑는 가장 멋짐을 뿜뿜하신 분 멋짐으로 창궐하신 분 누군지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 저기 가리키는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현빈 씨 누굽니까? 저는 김희성 선배님. 김희성 선배님. 고마워. 장동건 씨는 현빈 씨 조우진 씨가 정만식 씨 정만식 씨 지금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난리 났어요. 누굽니까? 현빈 씨입니까? 장동 현빈 씨 현빈 씨 두 표 세 표 현 장동건 씨 두 표, 현빈 씨 두 표. 누굽니까 감독님? 현빈 씨 세 표, 김은성 씨. 저는 동건 씨. 잠깐만 이렇게 되면 조우진 씨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면 괜히 지금 정만식 씨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내비둬요. 지 마음이 그렇대잖아요. 아니 잠깐만. 지 마음이 그렇대잖아. 아니 내가 멋있대잖아. 봐봐요. 지금 3대 3인데 저기 저기 여기 경호원 여기 좀 끌어내 주세요. 아 지금 분위기상 3대 3인데. 빗대 올라갔어. 자, 조우진 씨 굉장히 중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건이냐 현빈이냐 현빈이냐 장동건이냐. 조우진 씨의 지목봉은 딱 두 분만 중에만 거죠. 한 분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세 표 세 표이기 때문에. 와 어렵다. 큰일 났다. 자. 한 사람이랑은 이제 의상하는 거야. 알지? 장동건 씨 잠깐만요. 어필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자, 조준 씨. 매력 어필 3초 드리겠습니다. 동생 3초 드릴게요. 3초. 자, 먼저 장동건 씨 3초 드립니다. 2초. 멋짐 2초. 아이 진짜 웃기다. 3초. 자, 좋습니다. 현빈 씨 멋짐 지금 뽐낼 수 있는 매력 발산 시간 3초 드립니다. 야, 똑같이 말해도 웃기다. 자, 똑같이 말해도 머리 찍어. 시작. 1초. 2초. 3초. 아, 좋아요. 자, 조준 씨 선택 하실 차례입니다. 아, 이거 너무 의외로 지금 너무 떨리게 됐어요. 아, 이걸 조진 씨 고민하고 있다 또. 아. 조진 씨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두 분의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왜 크게 만들어? 들어가서 꿋꿋하게 의지가 있었어야지. 자,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지목봉 주세요. 네.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백허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과연 조진 씨의 마음 그 멋짐은 어디로 향할까요? 현빈이냐? 장동건이냐? 자, 세기의 대결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장동건, 현빈. 현빈, 장동건. 그들의 운명은? 큰 부러움을 산 그런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야, 이게 뭐라고 떨려. 시간 끄니까. 야, 장동건 씨 정말 축하합니다. 자, 장동건 씨 방금 들으셨어요? 하트를, 예. 이것까지 했는데. 자, 장동건 씨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네. 멋짐으로 지금 지목 당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멋진 표정 세레모니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아니, 이거보다 멋있는 게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오! 너무 아니, 멋져요. 어떻게 축하드립니다. 나는 결과가 네. 이렇게 박빙일 줄 몰랐어요. 그렇죠. 아 잠깐만요. 아, 그래서 아, 본인한테 뭘 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현빈 씨를 찍었던 건데 이 정도면 한 6대 1 정도 만들면 되겠다.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 그 동건이 형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이고요. 예. 근데 이렇게 불편하신 분인지 몰랐네요. 25년째 혼자서 멋져서 이렇게 살고. 아니 근데 되려 진짜 오늘의 이런 장동건 씨의 모습을 보면서 더 친근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네요. 그렇죠. 너무.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조우진 씨가 왜 처음에 정원식 씨를 왜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아 그거는 다음 토크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예, 다음이. 다음 영화에서라도 좀 물어봐 주세요. 예, 예. 다음 영화에서 혹시 또 두 분 만나게 되면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스틸. 주시죠. 아 고생입니다. 고생신 진짜 고생스럽네요. 그냥 스틸만 봐도 이선빈 씨가 지금 지붕 위에 있는 겁니까?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현빈 씨도 지금 굉장히 무거운 무언가를 들고 계시는데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분은 진짜 고생했다. 하나 둘 셋 지목해 주시죠. 저... 아 모두 현빈 씨한테 아 김성훈 감독님만 본인이 고생했다고 진짜 아니라니까 아유 정말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빼자고 예 저희 죄송한데 감독님도 정만식씩 빼자고 예 자 자 이렇게 되면 질문이요 감독님이요 정말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멋진 분이시다 아, 너무 당황스러워 재료 있으신 분 어 현빈 씨가 또 세계를 차지하게 되면서 와 이 얘기는 좀 누가 해주실까요? 김은성 씨, 예. 현빈 씨를 선택하셨어요. 모든 영화는 네. 주연 배우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현빈 씨, 그 저는 사실 좀 약간 망설인 점이 있어요. 그 동건 씨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그쵸. 했어요. 예,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정말 그야말로 이 더위와 추위를 다 느껴가면서 길바닥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 큰 칼을 들고 너무 힘들게 영화 찍은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아 그래서 현빈 씨에게 한 표를 어머 현빈 씨 갑자기 아 정말 고생한 근데 참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뭐 저보다 야기 분들이 더 고생해서요. 네. 그쵸. 그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야기 분들 진짜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멋지게 열연을 펼쳐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독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진짜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많이 고생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야기 배우분들은 그분들은 정말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고생 많이 하셨다. 현빈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현빈 씨도 고생하고 여기 다 이 배우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있는 제가 진짜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분들보다는 제가 고생하는 거 보는 것도 진짜 고생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거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진짜. 끝은 내야 되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기분들, 야기 역할을 해주신 저희 한 50명의 배우분들한테 네. 여기 계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자 지금 15,000분 가까이 생중계를 보고 계신데 아마 이 중에 지금 함께 고생하신 분들도 함께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생해 주신 야기분들에게 제 마음의 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요. 버리지 말고 넣어두세요. 자, 그나저나. 자, 그나저나 지금 잠깐만요. 큰일 났어요. 자, 우승자를 이제 가려봐야 될 텐데요. 3대 3인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3대 3입니다. 조금 전에 3대 3 매력 대결처럼 현빈 씨가 하트 3개, 장동건 씨가 하트 3개, 그리고 하트 2개인 분들이 3분, 아, 4분 모두, 그리고 감독님 없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났습니다. 정말 공평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정말 완전히 박빙이잖아요. 좀 전에 매력도 그랬고 3개, 3개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우승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역전 찬스 이런 거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역전 찬스요? 예. 어느 무비 토크에서 역전 찬스? 예. 아 여기가 아니었나? 그 어딥니까 도대체? 예. 자 하트 100만이 넘었고요. 와. 오, 100만이 넘었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지금 댓글들 올라오고 있어요. 현빈 우승, 장동건 우승. 이 안에서도 지금 박빙입니다. 장동건 우승. 현빈 우승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볼까요?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매력 대결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가위바위보 하자고. 이행시 어때요? 예, 세계 대결인 만큼 그렇죠? 가위바위보를 하시죠. 정말 그 세계적인 규격에 맞는 전 세계가 가장 공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위바위보를 할 텐데요. 두 분 등을 맞대고요. 살짝 위로 손을 올립니다. 또 기를 쓰고 열심히 할 거지. 자, 난 오늘의 우승자 누가 될지. 하고 있어, 이 형. 생각하고 있어. 잠깐만요. 요 대결 제가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빈 씨 뭐 낼 거예요? 저는 주먹 내겠습니다. 주먹 낼 겁니다. 장동건 씨.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빈 씨는 진짜 주먹을 낼지. 그렇다면 장동건 씨는 보자기를 낼지 가위를 낼지 지금부터는 두뇌 싸움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신뢰 이 한 방에 두 사람의 어떤 그 믿음 지금까지 쌓였던 10년 동안에 예. 10여 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깨질 때도 됐죠. 두 분이 그동안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자. 네, 진짜 아름답게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마무리. 자, 가봅니다. 풀샷 잡아 주시고요. 위로 한번 잡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아름다운 마무리다 진짜. 가위. 현빈 씨 와. 축하드립니다. 주먹 냈고 가위를 냈어요. 와. 와.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짚고 왜? 넘어갈게요. 네. 현빈 씨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현빈 씨가 주먹을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져준 거예요. 김자준에서. 아 정말 지금 너무 가슴이 갑자기 훈훈해지면서 감동인데요? 전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런 말 하지도 마요. 지금 끝낼 때 아름답게. 제가 아는 장동건 선배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 너무 아름답네요.
일부러 현빈 씨가 당연히 주먹을 낼 거라는 걸 알고 가위를 내준 장동건 씨의 마음이 여러분. 그럼요. 주먹 낸다고 그러고 딴 거 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기에. 근데 표정이 좀 그렇다. 자, 마음의 하트는 장동건 씨한테 드리면서 오늘 야기가 창궐한 세상을 구할 자는 바로 여러분 현빈 씨입니다. 현빈 씨 축하드립니다. 네이션. 자, 현빈 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지금부터 엄청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빈 씨께 개인 단독 10초를 드릴 거거든요. 10초간 네. 마음껏 본인을 홍보하셔도 좋고요. 네? 본인 근황도 좋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하셔도 좋고요. 네? 또는 세레모니를 하셔도 좋고요. 포즈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벌칙을 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7분이 함께 하는데 단독으로 10초는 어마어마한 상의 탈의에 상의 탈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자, 10초 드립니다. 현빈 씨 중앙 무대로 가셔서. 네. 가셔서. 너무 하기 싫었는데. 오, 좋아요. 오. 자, 왠지 저기서 그 남자 부를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얼마나 더. 자. 자. 그 거지 같은 밤신. 자. 현빈 씨 10초 드립니다. 네. 10월 25일 날 개봉하는 우리 창궐,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한 배우분들과 그리고 더 많이 고생하신 우리 야기분들이 나오십니다. 꼭 와서 25일 날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멋지네. 아니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화보네요. 현빈 씨. 왜 벌칙 같죠? 아니에요. 진짜 벌칙을 아직 못 들어서 그래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승자를 제외하고는 벌칙이 있다. 벌칙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오늘 벌칙을 보고 정말 무릎을 쳤어요.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요. 이 여섯 장의 표정을 제가 드릴 겁니다. 하나씩 뽑아서 그 표정 그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우승했으니까 제가 나눠 드리면 아, 너무 좋죠. 자. 아, 현빈 씨 잘한다. 자, 이모티콘 표정인데요. 이모티콘 표정을 인간 이모티콘이 돼서 그대로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자, 장동건 씨 지금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내가 고재기 낼 거리라는 생각. 자, 그리고 조우진 씨. 조우진 씨. 자, 정만식 씨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 현빈 씨가 아주 골고루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정만식 씨와 마지막으로 김성훈 감독님까지. 나한테 이걸 시켜? 자. 좋습니다. 장동건 씨 어떡해요? 좀 이따 공개할게요. 예. 자, 큰일 났다. 자, 먼저 김성훈 감독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티콘을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자, 그 표정. 자, 그 표정인데 지금 많이 놀란 표정이에요. 허걱한, 예, 띵한 표정이에요. 가쁜 띠. 자. 김성훈 감독님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경 벗지 마세요. 야, 저 빠른 지적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른 지적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큰일을 저질렀군요. 지금 순식간에 50만 나갈 뻔했어. 지금 광탈하고 있어. 광탈. 하트 취소 없죠? 네. 다행히 저희가 그 기능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터질 뻔했어 지금. 김성훈 감독님 하나 둘 셋 하면 안경 속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비슷해요. 완벽해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의성 씨 공개해 주시죠. 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어머, 정말 새로운 이미지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김의성 씨 준비되셨나요? 준비하시고 시. 올라갑니다. 똑같아. 대박이다 진짜.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자, 거봐 씨, 나 안 한다 그랬잖아. 이선빈 씨, 자, 공개합니다. 저는 무난하게. 할로윈 시즌에 맞춰서. 크림 같이. 그렇죠. 자, 갑니다. 표정 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원샷 주세요. 아, 뭐래도 귀엽네요. 좋습니다. 선빈 씨의 스크립. 자, 정만식 씨한테 뭐가 갔을까요? 어머, 어떡해. 이미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만무룩. 예. 자, 정만식 씨 만무룩 들어갑니다. 자. 방송 중에 사람 때릴 수 있다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쳇, 쳇. 눈 표정 반대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쪽으로. 그렇지. 완벽해요. 똑같아. 입 조금만 더 내려주시고요. 완벽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역시 명령 기자들이라. 자, 조진 씨 공개해 주시죠. 아, 이게 다소 어려운데요. 아니, 이건 그냥 우진이야. 어려운 미션이에요. 어떻게 표현하죠? 자, 조진 씨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일단 눈을 크게 뜨셔야 되고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와, 대단합니다. 엄청났어요. 쌍꺼풀이 있어, 지금 보니까. 있죠? 네. 속상해요, 속상. 네, 속상이네요. 속상하다, 자, 이렇게 진짜. 속상. 자, 이제 장동건 씨만이 남았는데 끝까지 박빙이었던 장동건 씨에게 과연 현빈 씨는 어떤 이모티콘을 표정을. 두 분의 우정은 과연 오늘이 마지막인가. 자, 잠깐 욕했어요, 눈으로. 네, 넘겼죠. 자, 주시죠. 자, 요 표정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자, 여러분 캡처할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시작. 와, 아, 대단합니다, 진짜. 한국의 짐 캐리. 장동원 씨, 아, 어떻습니까? 내가 안 걸리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네,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네. 본인이 또 나눠주셨기 때문에. 네, 네. 자, 여섯 개 벌칙 함께 봤고요. 이제 아쉽지만 끝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1시간 2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진짜 지금 댓글 반응들도 너무 좋고요. 현빈 씨도 표정 하나만 해달라 그러는데 현빈 씨는 다음 무비토크에서 또 예,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지금 120만 개 향해가고 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즐거우셨다고 지금 많이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끝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부터. 예,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 저희 이제 영화 10월 말에 개봉하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까 안경 벗을 뻔한 거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김은성 씨. 그 아마 그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장동건 씨의 재발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재밌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네. 아, 그동안 감사합니다. 어떻게 숨기고 사신 겁니까, 장동건 씨?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예. 자, 이선빈 씨.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든든한 선배님들과 또 감독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팀워크로 창궐 열심히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식 씨. 예, 즐거웠습니다. 다소 제가 소란스러웠더라도 제가 취중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맨정신이고. 자, 10월 25일 날 야귀들이 창궐합니다.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쫄지 마시고 극장으로 달려가셔서 야귀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확실히 취중은 아닌데 약간 취조 느낌은 나요. 약간 되게 강력합니다, 지금. 극장에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조진 씨. 아, 네. 너무 즐거웠던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흠뻑 빠지실 준비하시고 극장으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건 씨. 네, 저 역시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시간 보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10월 25일 개봉하는 창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건 씨는 또 10월 5일 날 배우와 수다를 통해서도 만나실 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빈 씨. 네, 저 또한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걸 시청하신 분들도 다들 즐거운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25일 날 꼭 극장 오셔서 저희 창궐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비토크 라이브가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분들의 팀워크겠죠. 예, 정말 고생해서 촬영하신 만큼 정말 두터운 팀워크로 이제 여러분들을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할로윈 시즌에 맞춰서 전 세계 4개 대륙에 19개국에서 동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할 창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형님이었고요. 지금까지 영화 창궐의 김성근 감독님과 배우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